안녕하세요. 해리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랑 같이 IELTS 라이팅 고민에 있어서 특히 문제를 읽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자, 앞으로 3회 동안 제가 어떻게 토픽별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. IELTS 단어장을 만드는 법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? IELTS 단어장부터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. 우선 이거를 알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어요. IELTS 라이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. 그게 바로 첫 번째로 템플릿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. 이 템플릿을 특히 IELTS 점수가 낮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일 수 있어요. 왠지 이걸 쓰면 점수가 높여질 것 같고 왠지 이걸 쓰면 좀 있어 보이는 라이팅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억지로 외워서 쓰면요. 오히려 감점이 당하고요. 점수는 높이기 힘듭니다. 그래서 제 라이팅 강의에서는 사실 많은 템플릿을 제시하지 않아요.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템플릿에 의존하지 마시고 뭐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요. 토픽 관련 어휘에 의존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토픽별로 단어장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야 IELTS 라이팅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. IELTS 단어장을 우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. 우선 노트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테크놀로지와 좀 익숙하다 그러면 아이패드나 이런 탭 같은 거를 활용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또는 퀴즐렛 있죠. 퀴즐렛이라는 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앱을 사용해서 토픽별로 섹션별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 주기적으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. 뭐라고요? 주기적으로 복습하기. 그래야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IELTS 단어장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10개 토픽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IELTS 라이팅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토픽 중 하나가 뭐냐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토픽이 많이 나옵니다. 범죄, crime, 그 다음에 환경, environment,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. 교육, education, 그 다음에 건강, 헬스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옵니다. 교통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요. transport, 동물에 관련해서도 좀 자주 등장을 해요. 그래서 animals, 기술에 관련해서 technology,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work 관련된 토픽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society, 그래서 사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10가지 토픽을 섹션별로 나눠서 노트를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시도 꼭 적어주시고요. 당연히 수거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디엄도 좋고요. 중요한 거 collocation, 짝꿍 단어라고 하죠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점을 꼭 유의하면서 단어장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은 저랑 같이 여기 10 essential topics 중에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죠.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더 선호해요.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. 세 개, collocation, 그 다음에 small business, family business에 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콜로케이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? 어휘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.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.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비즈니스와 잘 다니는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. 형용사부터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자, 어떤 형용사가 있죠? 비즈니스와 잘 다니는 거. 큰 기업, large business.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요, medium-sized 라고 합니다. 그래서 medium-sized business,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은요, 네, small business. 자, 가족 사업은 family business라고 하죠. 국제 사업은 뭐라고 하죠? 네, international business. 그래서 이렇게까지 형용사를 알아두시고요. 자, 사업을 뭔가 시작하다.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죠? 네, 동사를 또 잘 알아주셔야 돼요. start는 아마 쉬울 거예요. 혹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, set up.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? do라는 표현을 쓰고요. 아니면 run, 아니면 manage. 요 세 가지 동사를 같이 알아두세요. 이 사업이 성장했어요. 그래서 사업이 성장하다는 어떤 동사와 쓸까요? 네, grow를 쓰고요. 그 다음에 확장하다는 expand.
자, 그러면 반대 표현, 실패했어요. 이건 뭘까요? 네, fail입니다. 동사와 잘 다닌다는 것을 꼭 하나 알아주세요. 그래서 collocation, 형용사와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. 두 가지 이디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. 자, 신경 꺼.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mind your own business. 그 다음에 폐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요. go out of business.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디엄도 꼭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small business 보이시죠?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장점에 대해서 우선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뭐가 장점이 있냐면요. 더 유연성이 있어요. more flexible.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? 그리고요. more flexible 하니까요. 변화나 뭔가 새로운 정책,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고 빨라요. 그죠? change, adopt 할 수 있고요. 뭘요? 새로운 정책들, new policies, 혹은 뭘요? technology. 어떻게요? easily, 그 다음에요? quickly 하게. 그래서 요 아이디어도 잘 들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작은 기업에서 일하면요. 아무래도 큰 기업보다는 다양한 기술이나 경력, 그거를 다양한 영역에서 얻을 수 있어요. 그죠? get, 자, many 대신에요. 저는 numerous를 쓰거나 아니면 multiple를 쓰세요. skills and experience. 어디에서요? in, 자, 다양한 various areas.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작은 기업에서 일하면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. 고객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즉시 해결할 수가 있어요. deal with가 있고요. 아니면 handle도 써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저랑 같이 라이팅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. 그때마다 여기다가 다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고객은 customer. 그러면 고객의잖아요. 그러면 s를 쓰고 이렇게 apostrophe를 씁니다. 그 다음에 문제는 영어로 보죠. 네, problems. 혹은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? concerns. 그 다음에 즉시, immediately. 그래서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단점에는 뭐가 있죠? 다양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제공하지가 않아요. Not offer, 그 다음에 a wide range of를 쓰세요. Product and services. 직업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그죠? 그래서 have, few, 아니면 limited. Job, opportunities. 이게 단점이고요. 그 다음에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 혜택이 더 작아요. 그래서 fewer benefits, 그 다음에 perks라는 단어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.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챙겨가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단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. 자, 그러면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?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?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가족끼리 하니까요. 서로서로 자유롭고 오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talk to, 자, each other도 있고요. one another,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세요. freely, 그 다음에 openly. 네, 아무래도 워크 스케줄이 어때요? 굉장히 자유롭죠? 그래서 have a flexible work schedule. 자, 그 다음에 굉장히 지원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바로 create. 지원적인 건 뭘까요? a supportive. 자, 여기서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. supportive environment.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. trust를 제공하겠죠. 아무래도 family business가 아닌 것보다요. which non-family businesses cannot offer. 자,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패밀리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혁신과 그런 다이버시티, 이거에 대한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the lack of innovation and diversity. 아무래도 가족끼리 일하니까요.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bring work at home. 이게 두 번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가족끼리 분쟁이 있으면 굉장히 비즈니스 영향이 받겠죠. be affected by
그 다음에 family problems도 되지만요. conflicts라는 단어를 써보세요. 혹은 disputes.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꼭 알아두시고 아 이런 단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만약에 family business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요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만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봤어요. 그래서 collocation, small business, 그 다음에 family business 이렇게 크게 있고요. 그 다음에 idiom도 알려드렸으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crime, 범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휘를 배울 수 있는지 또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.